오늘은 5월 8일 콘서트 가기 전까지 8일 남았습니다. 와! 오늘은 토요일이고 다음 주 일요일이 콘서트 당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오늘부터 슬슬 콘서트 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스토리에 제가 밴쿠버 콘 가는 분들을 물어봤는데 15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뭘 할 거냐면 콘서트 갔을 때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거나 인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리백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요. So these are the candies inside. I know it's not that much. I'm sorry.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is not the candies, guys. 이게 뭐냐면요. 스티커예요, 스티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컴퓨터 쪽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3D 프린터도 있고 스티커 프린터, 진짜 로고 프린터 별의별 게 막 다 있거든요. I actually take computer graphics and one of the assignments I got recently was to make my own sticker. We were making 3-inch to 3-inch sticker and if we wanted more, we can like pay for it. While I was making the sticker, I thought like if I buy like a bunch of these, maybe I can like give it out to people, you know? I mean, I feel like it's really meaningful because I made it. Yeah, I'm gonna include one sticker per one candy bag. It looks like this. As you guys can see, this is the 7 cents era mark. What I have to do right now is to cut every single one of them and like put it in the candy bags. Hope you guys say hi to me. Not just because for the sticker, but like I really want to meet you guys, honestly. Now the packaging is done. I want to make more. This sugar is lacking. Some are missing. There are different combinations. Let's do this. 5월 8일의 콘서트 준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카메라 켤 때 그때 봐요. 바이! Hello everyone. 오늘은 May 16th입니다. 콘서트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또 학교 갔다 와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보려 해요. 짜잔!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쉐이드를 산 이유는 제가 남들이 딱 봤을 때 어? 쟤 염색했다! 라는 걸 알 정도의 밝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밝은 걸로 샀거든요. 탈색 없이 여기 자연모에 덮는 식으로 염색을 할 거라서 이 상태보다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여름이고 하니까 그냥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엄마가 해주시고 계시고요. 염색약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한번 그냥 해보고 있어요. 염색을 최대한 골고루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염색을 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분명히 두피를 마지막으로 했으나 뿌리 쪽이 되게 연해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차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며칠 사이에 또 싼 짐을 약간 보여드릴게요. 여기 투명 가방이어서 최대한 약간 좀 들어가도 예쁜 것들을 골랐는데 우선 여기 TY Doll 있고요. NCT 거울, NCT 127 사진, 포카집, 슬로건, 응원봉, 지갑,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렇게만 우선 챙겼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께 나눔할 스티커랑 사탕 백이랑 이제 이거는 만날 분들 선물 이렇게 가져가려고요. 이것만 무게가 3kg가 나와서 이거를 네 빨리빨리 나눔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콘서트 가서. 네 여러분 방금 머리를 다 감고 왔는데요. 자 공개합니다. 셋, 둘, 하나. 짜잔! 어떤가요, 여러분?
좀 생각보다 되게 딱 제가 원하던 밝기로 나온 것 같아요. 린스랑 이런 거 막 써서 그런지 머릿결이 현재로서는 다행히도 되게 좋아요. 원래 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요, 머릿결이. NCT 한 이틀 후면 같은 땅 밟고 있을 텐데 너무 설레네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카메라는 토요일 날 또 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봅시다. 빠이! 오늘은 5월 18일. 딱 하루 전이에요. 오 마이 갓. 지금 NCT 여기 있어요. 지금 NCT 127의 밴쿠버 땅을 밟고 있어요. 아, 그냥 솔직히 그냥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그냥 안 믿기거든요. 이게 너무 거짓말 같고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호들갑 떨지 않는 이유가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이제 콘서트 공연장을 일찍 갈 거고요. 가서 이제 같이 사실 저랑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던 유튜버 최린님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브이로그도 찍고 또 이거 나눔도 하고 정말 알찬 하루가 될 거예요. 아 내일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아 어떡해요. 저 진짜 오늘 진짜 잠 다 잤어요. 진짜 지금 너무 정신이 맑아요. 진짜 오늘 푹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에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쉬우. 6시밖에 안 됐는데 진짜 밝아요. 제가 이제 지금 막 팩을 하고 샤워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제 한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태용이 V앱을 켰거든요. 그냥 막 밴쿠버에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울면 다음날에 눈이 부으니까 제가 엄청 참아가며 또 네, 이렇게 팩을 하고 있고요. 1시에 V앱이 끝나고 이제 제가 3시까지 잠을 되게 설쳤거든요. 진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다가 오늘 6시? 7시 그쯤에 그냥 번뜩 눈이 떠져가지고 3-4시간밖에 못 잤는데 네 아직 쌩쌩해요 오늘은. 아 근데 진짜로 127콘 못 가는 브이로그를 찍었던 제가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옷이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코첼라랑 맷갈라보다 진짜 중요하고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제 카메라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 챙겼고요. 또 어제 프린트한 콘서트 티켓까지 챙기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 오늘의 데일리룩 제 니온 자켓과 검정 크롭 나시 그리고 아디다스 트랙 팬츠와 필라 어글리 슈즈 이렇게 입었습니다. 솔직히 제 관절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즐기고 오겠습니다. 콘서트장 왔는데 두 사람이 있대요. 제 옷 진짜 시선강탈. NCT 127 체리방 Yes, superhuman. 여러분 이거 방금 어떤 갤린데 분께서 영상 잘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되고 있어? 오늘의 데일리. 자, 내가, 자, 위부터 아래까지 내려갈게. 이거 자켓은 어디서 샀어요? Zara. 얼마였어요? 5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안에 받쳐 입은 까만 티는? 안에는 크롭 나시인데, 이거는 할머니가 선물로 주셨어.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센스가 좋네, 그럼. 그러면 바지는? 바지는 아디다스 버튼. 그러면 이제 신발은? 신발은 Fila Ugly Shoes. 자, 얼마였죠? 이거는 한 90불 정도 했습니다. 자, 바지는? 바지는 한 110불 정도 했습니다. 자, 이제
머리핀은 H&M에서 태용이 직접 썼었던 금색 슬핀이에요. 오케이, 이제 그리고 한 바퀴 돌아주세요. 우, 됐어. 마크에게 영상 편지를 갑자기 보내고 싶어서. 만약에 마크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튤립 이모티콘이랑 에이퍼 이모티콘을 올려주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열심히 만드니까. 곰이 사람이 몇 번이 될 수 있어? 야야, 귀마감! 스포 다 당했어. 이 젯락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디야? 대박! 아! 배치까지 했어, 자켓에. 오늘 콘서트장에서 만나기로 한 유튜버분이 계신데요.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실 것 같다고 해서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다른 유튜버분이랑 콜라보하는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집순이 일상만 찍어가지고. 오늘의 미어. 끝나고 뭐예요? 끝나고? 그러게요. 막 뒷구리 같은 거 들어간대. 뒷구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네. 술이 못 마시니까 뭔가 내 나이에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지? 맞아. 버크가 눌린 영상 본 적 있지 않을까요? 예뻐 있어. 이제 멤버들이 막 쉴 때 유튜브 맞아. 많이 본다 하니까 맞아. 저도 그거 듣고 진짜? 나도 그거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 응. 아, 그럼 봤겠다. 나도 진짜. 다른 멤버는 몰라도 마크는 봤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네. 찾아본 거 아니어도 누가 보고 보여줬을지도 몰라. 맞아. 말해줬을 거야. 상상만 해도 행복해. 하긴 해? 몰라? 아무 공지를 안 해. 미국에서는 했던데 왜 캐나다는 투어버스도 없고 인스타는 카운트다운도 안 하고. 캐나다 무시해. 캐나다 무시 안 하는 건 마크리바밖에 없어. 마크리바가 S보다 낫다. 저 이거 아, 그리고 체리스트 컴퓨터. 두 분은 제가 백을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딱 마침 집에 체리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영상 찍고 있나요? 아, 진짜? 어, 와, 대박. 보장까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건데 이거 민서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갖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 열어볼까요? 아니면 지금 열어도 돼요. 재밌을 거 해봐. 네모난 거 먼저. 이거 먼저? 응, just for you. 반가워요, 저는 체리예요. 완전하게 맞춰. 그러니까 제가 완전하게 맞추래. 우와! 잘 됐네. 잘 왔어요. 아, 다행이다. 대박. 비누같이 생겼어. 너무 예쁜데요? 그거 이렇게 진짜 우와.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대박. 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대박. 저 매번 이제 자기 전에 막 양초 키르고 막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 너무 예뻐요. 대박. 너무 감사해요. 네이트 하시 네, 맞아요. 아, 대박. 저 에이프런 약간 새 거 필요했거든요. 크레용. 와, 대박. 인형 모양이에요. 인형 모양이에요. 크레용 많이 써가지고. 네. 이걸로 한번 그리고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이건 사실 아마 그 아는 유튜버 중에 코바이라고 하는 알아요. 코바이 분이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 진짜요? 아, 감사해요. 저는 완전 팬이에요. 아. 와, 대박. 이건 진짜 원앤 언니. 원앤 언니. 진짜 원앤 언니. 원래 데미디 파이팅 하고 있어. 너무 길어가지고. 아, 맞아요. 완전 고민하다가. 덕질 계정 이런 거. 납작한 거.
대박! 와! 헐? NCT? 이거는 스티커 좋아해가지고 네. 스티커 어떻게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아셔가지고 꿈이야 생수야 아 여기 더 좋은 거 있네 아 이거 대박 이거 그냥 진짜 이런 게 느낌인데 나한텐 저거 안 주더니 내가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그냥 아, 네. 아 제가 근데 진짜 카드홀더 약간 아 너무 작은 거 샀나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거 기름한 거 좋아하는 거. 다행이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대박. 이거 마크 스티커 직접 만든 거죠? 네. 약간 숙제로 본인만의 스티커를 만드는 게 숙제더라고요. 진짜 재밌겠다. 근데 이제 3인치 한, 진짜 하나 정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더 원하면 이제 그냥 주문을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만들면서 어, 잠시만 이거 나눔하면 되게 뜻깊을 것 같다 해서 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얘는 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계속 힘들어. 너무 예뻐. 이거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방수돼가지고 물통 이런 데 해도 식기 세척기 넣어도 아마 안 떼어지고 맥북 같은 데 붙여도 돼요. 어, 맥북 붙여도 돼. 우와, 어, 맥북. 하, 지금 다들 피곤해. 늦고 싶어. 근데 딱 도착했을 때 사람 많으면 뭔가 다시 에너지. I don't know what's happening. 보이나 봐. 그 랜덤 댄스 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오랜만이야. 아, 여기 체리님. Guys, so guess what? Out of the goodie bag! Oh my gosh! So basically, everyone was like surrounding me. It was just crazy, guys. Thank you so much. Like, it was insane. It's like my first time feeling, I don't know, feeling so loved and supported. Thank you so much! I don't think my Japanese is that hard. I don't have any right now. No, and then they just Oh my gosh, everyone's like running. Oh, oh, that's so cute. Where were they? 저희가 마크리바한테 받았어요. I'm so happy. Can I get one? Happy hug. Okay, thank you. A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hat's just happening? What's just happening? Oh my god. 뭐지? 뭐야? 김치국 마셔도 되는 부분?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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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날씨 하늘 공기 아 나만 저희는 나, 지금 나, 이제 밴쿠버 지금 시각은 5:37 The door opens at like 6:30 다 쪼그려갖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유치도 걸 거 없어요. 다 이러고 사는 거지요.
collective. Drama is election. Yeah, it's so electric. We got some soul to hit. Hit one, two, hit one, drill, drill. 우리 맞는 wall. Let's break it down. Make a wish. 내 현실로 스며들어. 뒤 다시 멈추지 말고 분위기처럼 be catching. 새로 시작되는 역사. 그대어버린 밴쿠버. 오케이, okay. We're started by introducing our group. 하나 둘 셋. So we're dancing. I'm ready to what you say. Okay. Should we introduce ourselves one by one? Okay. Okay. Let's go. Stop here. I can feel it. Hello. We have finally arrived to Canada. Yes. Yes. Did you want to see me? Are you guys happy? Yes! Are you guys Vancouver! Hey guys, I'm Taya! Vancouver! Scream! Vancouver! Wow! Hey, I don't know how much you guys know that I've missed this city a lot.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up today. We have a lot left to show you guys, so I hope you guys enjoy the rest of the show, alright? Yeah! Johnny, how are you guys doing tonight? Excellent! Good. Are you ready to have the best time of your life? Yeah! Mark, I could tell, was very excited as soon as he landed in Canada. Yeah. And we as a team are very excited for him as well. So we're gonna make tonight unforgettable. Alright. Yeah. On three, I want you guys to like, you know, like, woo! Woo! 1, 2, 3! Nail City World Tour, The Origin in Canada is the name of our tour. And The Origin means that from this moment on, it's a new beginning for all of us. Yeah! Yeah. Okay, so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stage? Yeah. Of course. The next song is Fly Away With Me. Let's go. Want to hear it, so the next song is Jet Lag. Let's go. But we don't change, I'm alright. Heart and soul, we're together, I'm alright. Yeah, heart and soul, we're together, I'm alright. We just showed you a new song called Jetlag, and
Even if we're in different time zones, if we have each other, everything will be okay. And I hope you guys take that to heart because we're always thinking about all our citizens. Thank you very much. That's right. I'm so happy! Thank you.
Help me again. Okay. I can't keep going and going and going. Everybody, going and going and going. Stay here with everyone forever. Of course. Me too. I agree with Doyle. I want to stay here forever. Time flew, right? Yeah. But it's okay. We still have a couple songs left and 1,000 songs left forever. I would like to stay and play 1,000 more songs with you guys too. But you know, there has to come a goodbye for another hi. Wait, was that a punchline? But you guys got the point, right? Thank you to everyone who became a part of Neo City Canada DRZ in Vancouver. You're staying with us until the end, right? Yeah. Until the end, right? Yeah. Are you ready, Vancouver? I also heard that a teaser came out. Oh, a very 따끈따끈한 거. A super hot one. A teaser came out? Yeah, someone just told me back in the when I was like preparing the Superhuman, right? Right? Don't forget to watch the teasers too, okay? Oh wow, I didn't even know. I love Vancouver. Yeah. Okay. Show me what you got, Johnny. Okay, you know, you want to go.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Oh my go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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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ne more, one more? Okay, one more. Yeah, one more. 정말 제대로. Okay, okay. One, two, three! Oh. You guys all cuties, sexy. Oh my god!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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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h my god. Oh wow. Yeah. Yeah. Wow. Okay, yesterday definitely Doyeong, Yuta,
Anyways, we went out and we had a great time. We had great Stanley Park. And English Bay. And we also went to the guest town. Yeah. That's where Utah bought his hat. Yeah. Oh, really? Oh. He bought. I bought. Canada 유학생 같지 않아요? Doesn't he look like a Canadian student? Yeah. 네, 유학생이에요. 어제 갔잖아요. 정말 너희랑 같이 와 나중에 이런 되게 이쁜 곳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도 했었어요. 도영이 나이 talking about how wonderful it would be to live in a beautiful place like this in the future. Beautiful. No joke, while we were going around, we were like, yo, that reminds me of Mark. That reminds me of Mark. Wait, in what way? Doesn't that look like Mark? So like, I don't know if it's because it looks like Mark, but I got a bad crush on Vancouver yesterday. Oh, wow. Bunch of pictures. As beautiful as Canada is, I think we have to come back. Yeah. We have to. Yeah. It's a must. It's a must. Must. And you know, just seeing Mark happy, you know, that's like another reason to just come back. Yeah. No, but I was not expecting our members to like Canada this much. So. Okay, everyone. So are you ready to get hot? Yeah. Oh yeah. The next song is Summer 127. How worried we were before we started the tour, and how we didn't know what to expect and everything. So we had a lot of thoughts in our heads, but now that we're here, that we're having a great time, I feel like it's all because of you guys that those thoughts are gone now. Thank you so much, guys. Goodbye, Mark. Thank you so much. Bye. Really, really made me happy. Thank you so much. It ended and I'm literally dying right now. Like my voice, I lost my voice. By the way, I exchanged my Jaehyun ball to a Mark ball. This is unbelievable, actually. People, 여러분, NCT가 이거 포스트했어요. 밴쿠버. 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담기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게 많이 있었어요, 진짜. Oh my god. 보보야, 언니, 진짜 오늘 인생 그냥 Today is like the best day ever. 근데 진짜 여러분, 저 사인볼은 진짜 오바예요. 아, NCT 이거 보고 있다면 정말 밴쿠버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마크도 캐네디언이라서 프라우드하다고 했는데 진짜 저도 너무 프라우드하고요. 저는 진짜 오늘 딱 느꼈어요. 진짜 NCT의 나의 모든 인생을 걸겠다 하고 오늘 콘서트 진짜 미련 없고요. 아쉬운 것도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아쉽지만 여기서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Please make sure you subscribe and like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Vancouver! CT127 is having a North American tour. Oh my god. 잠시만 여러분, Room 4!